사이즈가 꽤 먹을 만한데요. 두 개 다. 네, 첫수로 망둥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망둥이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놔주도록 할게요. 에휴, 여기 망둥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씨. 아,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낚싯줄을 너무 막 중구난방 던져갖고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에, 요거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드디어 꾸미꾸미 쭈꾸미 금어기가 풀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쭈꾸미 낚시를 가지 않고 인천 화수부두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포인트에 와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포인트는 항상 저를 흥분시킵니다. 네, 먼저 이곳을 소개해 주신 구독자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숭어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포인트 소개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폭이 제가 볼 때는 한 150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멀리 던질 수도 없고 멀리 던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가면은 무슨 수산물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조그만 낚시 슈퍼가 있고 그 뒤로 조금 더 들어가면 공중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 커피를 너무 많이 때렸더니 자다가 화장실을 너무 들락날락 거려갖고 잠을 못 잤더니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인데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방에서 삼치 때릴 때 선크림을 안 바르고 갔더니 완전히 얼굴이 오레오 과자처럼 시커멓게 탔네요. 아, 젠장. 아이씨. 네, 오늘 둥이둥이 맹둥이 말고 숭어 한 마리만 나오면 영상이 아주 뷰티풀 할 텐데 더럽게 안 나오네요. 안 잡아먹을 테니 한 마리만 나와다오. 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방법은 동인천역에 내리셔서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정거장에서 녹색 506번 버스를 타면 저기 앞에 부두 앞까지 버스가 내려주네요. 오기는 편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시 올지는. 입질이 왔습니다. 망둥이 같아요. 여기가 잠진도보다 망둥이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젠장할. 이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두 마리나 또 올라왔습니다. 아, 젠장. 사이즈가 꽤 먹을만한데요. 두 개 다. 자, 이번에는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은 엄청나게 셌는데 뭐야, 망둥이 한 마리밖에 안 올라왔네요. 안녕, 잘 가라. 이야. 네, 여기는 제가 볼 때 밑걸림도 전혀 없고 수심이 깊지 않고 그 다음에 망둥이가 워낙 잘 올라오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끼리 와서 낚시를 즐기기에는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프로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한 마리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무거나 먹지 마. 네, 오늘 인천 화수부두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꼭 인천에 있는 한강 탄천 합수부에서 낚시를 하는 느낌이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